감사하신 주님, 저희는 모두 잠깐 머물 이 땅에서라도 안정된 삶을 원하고 우리 마음에 흡족한 삶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견고한 성읍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진 생각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내 삶의 자리가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을 그동안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견고한 성읍이 무엇인지 저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견고한 거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본적인 필요조차도 공급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또 우리 은혜샘물교회 지체들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일란 쿠르디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아이 이름은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가 뭐 기억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기사를 보는 순간에 그 아이 이름을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지난 9월 2일 날 집에서 여러분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를 접한 분들은 이 아이를 다 보았습니다. 그날 터키의 휴양도시 보드룸 해변에서 시체로 발견된 시리아 난민 아이, 3살짜리 아이입니다. 아주 예쁘게 생긴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엄마 아빠와 2살 위 형인 가립이라고 하는 형과 함께 네 식구가 시리아에서 그리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스에 가서 난민 비자를 받으면 EU 국가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난민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도 난민이 갑니다만은 그리스가 접근하기가 좋고 그리고 그리스에서 난민 비자를 받는 것이 어떤 곳으로 가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그리스로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도 전쟁이라서 엉망진창인 조국이 누가 자기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엉망진창이 되어 있으니까 도저히 여기에서는 안식처를 찾을 수가 없고 그리스로 가서 난민 비자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움직이리라 그런 꿈을 가지고 배를 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뒤집히면서 배 두 대에 수십 명이 나누어 타고 왔다는데 이 아이 둘과 엄마는 죽고 아빠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우리 샘물교회 단기 봉사팀과 함께 아덴에 그 아프간 난민촌에 갔을 때 한 며칠 동안 아프간 난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6개월이나 1년 기다리고 있으면 난민 비자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자만 손에 쥐면 어디로 가고 싶으냐? 주로 독일과 노르웨이를 선호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이 두 나라가 난민들에게 좀 더 너그럽고 아이 키우기가 좋고 안전한 보호처를 살 곳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찾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에 도착한 사람들은 이 쿠르디 가족이 가기를 원했던 곳에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해서 만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있을 곳도 없고
오직 난민 비자 하나를 기다리면서 6개월, 1년을 굶주림을 참으면서 기다리는데 난민 비자를 손에 넣는다고 해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럽 나라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끝없는 고난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여름 동안에만 견고한 성읍을 찾아서 지중해를 건너다가 파선이 돼서 이 쿠르디 가족처럼 죽은 사람들이 2,500명이라고 얼마 전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엔 난민기구는 금년에만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이 20만 3천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69%가 시리아인이고 18%가 아프가니스탄 사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소말리아나 이라크 같은 내전을 피해서 온 나라 백성들도 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시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무려 69%, 10명 중에 7명이 시리아 사람들입니다. 난민 중에서. 그리고 10명 중에 2명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지상에서 가장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사실 견고한 성읍, 안전한 안식처를 찾는 것은 시리아 사람들이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만이 아닙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 사람들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그 직장,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부모, 자녀 관계가 만족하십니까? 뭐 이 정도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견고한 성읍에 내가 들어와 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지난 한 주간도 한 몇 번이라도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견고한 성읍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2800여 년 전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런데 그 노래가 뭡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러분, 이 노래를 이사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그런데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견고한 성읍을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견고한 성읍을 갖지 못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한 성은 내벽을 쌓아놓고 그리고 바깥에 한 번 더 외벽을 쌓아놓은 성이 그 당시로서는 가장 견고한 성읍들입니다.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 요즘 우리 눈으로 보면 그 조그마한 성을 금성철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주 가소로운 얘기 같지만은 아닙니다. 3500년 전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이 쌓여져 있고 그 외벽 안쪽에서부터 외벽 끝까지의 두께가 11m였습니다. 이게 2m 안 됩니다. 여러분, 성벽 두께가 11m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늠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 무기를 가지고, 비록 콘크리트 벽은 아닙니다. 흙벽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기를 가지고 흙벽돌이라도 11m의 외벽과 내벽 두 개를 뚫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전에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너희의 성벽이 되고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또 한 번 너희를 보호하는 외벽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보아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남아있던 남왕국 유다마저도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걷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견고한 성읍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간들이 적어도 그 시대의 대부분 주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견고한 성읍을 얻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를 의지하려고 하고 무기를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이런 길을 걸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또 새로운 구원 역사를 쓰시기 시작한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가 없어지고 국가가 없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처참한 삶을 살았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또 임할 것인지를 기다리고 있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표현한 남은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열두 지파가 형성이 되고 이 복음이 2000년이 지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견고한 성읍은 우리가 짓는 집과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분명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놓치고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성전 가까이 살지 않아도 아침 제사가 드려지고 저녁 제사가 드려지고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서 함께 모이고 그리고 1년에 몇 차례씩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삶을 살면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다른 주를 자꾸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가 우리를 좀 도와주려나 애굽이 우리를 좀 도와주려나 또 실제로 그 주변 국가들이 유혹을 합니다. 저 강한 나라를 우리가 동맹을 맺고 이겨내보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뭐 불신자하고도 동맹을 맺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에게 아람과도 동맹을 맺지 마라. 애굽과도 구스와도 누구와도 동맹을 맺지 마라. 오직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 앞에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직 버린 건 아니면서도 다른 주를 찾고 다른 길을 찾으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결국 그들 앞에 견고한 성읍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7장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견고했던 성읍은 적막하게 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은 광야와 같은 적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을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견고한 성읍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이사야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 무려 11장에 걸쳐서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같이 작은 나라 입장에서 보면 뭐 바로 옆에 있던 아람 같은 나라만 해도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나라가 북쪽에서 또 생겼습니다. 아수르 같은 나라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람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연합을 맺었습니다. 유다에도 동맹을 맺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다가 사람의 길 혹은 다른 주를 찾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런 길을 걸으면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맙니다. 아수르같이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까지 멸망시켰으니까 남아있는 유다 입장에서는 저 아수르하고 좀 설린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도 망할 것이고 그 아수르를 치고 일어난 바벨론도 망할 것이고 남쪽에 있는 애굽도 망할 것이고 애굽을 한때 점령했던 구서도 망할 것이고 주변에 조그마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강력한 나라들, 지금 우리 입장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같은 강력한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막강한 나라들을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다 망할 것이다. 교만해서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망할 것이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주어지는 견고한 성읍은 내가 베푸는 구원이다. 이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 여겼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이 결코 견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내게 주어진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내 성벽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 것 같은데 내가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혼합주의에 빠져있진 않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날마다 심각하게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멈추고 있다면 당신은 혼합주의에 빠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상은 너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에 좋은 도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을 유혹하는 근사한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멈추고 긴장의 끈을 놓추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는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은 큰 집을 보면 부럽고 잘 사는 사람 같아 보이면 약호가 죽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VIP를 품어보자고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아유 뭐 내가 저렇게 잘 나가는 친구한테 뭐 내가 전도를 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좌절과 형편없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클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밑에 몬트레이라고 하는 아주 살기 좋은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도시의 한 교회에 초청을 받고 집회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은퇴하면 어디에 살고 싶으냐라고 물으면 플로리다, 샌디에고, 몬트레이 이 한 몇 개 도시 중에 항상 상위권에 드는 도시가 이 몬트레이입니다. 거기에 17 마일즈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가 있는데 한 분은 거기 장로님들이 저를 그쪽으로 구경시켜준다고 데리고 갔습니다. 저도 그때가 처음 가는 때였으니까 그때가 두 번째였는지 그 후에 갔는지 아무튼 두세 번 방문을 했는데 이 해변가, 기가 막힌 해변가를 이렇게 쭉 차를 타고 가는데 한쪽은 해변이지만 한쪽에 뭐가 있습니까? 뷰가 기가 막힌 집들이 있습니다. 10년 전인데 뭐 대개 한 300만 불, 500만 불, 뭐 1000만 불 이런 저택들이 숲속에 해변가에 바로 집에서 보면 태평양이 바로 보이는 기가 막힌 그런 집들이 쫙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 앞을 지나가는데 이 차를 타고 가면서 봤던 어떤 집보다 근사한 집 앞을 지나가는데 저를 안내했던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집 보십시오. 저 집. 저 집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늙어도 멋있는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 제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비행기 타면 이렇게 화면에 쭉 뜨지 않습니까? 무슨 영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으로 나오거나 감독을 한 영화는 제가 주로 골라서 봤습니다. 늙어도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양반이 지금 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젊은 앵커, 자기보다 나이가 한 서른 살 어린 아주 예쁘게 생긴 젊은 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저 기가 막힌 집에 살고 있다고. 아, 그걸 쳐다보는데 약호가 약간 죽겠더라고요.
그 엄청나게 비싼 집에 70마일즈 드라이브 코스 가해있지요. 태평양이 바로 눈에 보이지요. 자기 자신도 부자지요. 와이프도 예쁘고 젊고 뭐 모든 것들이 사람을 좀 약간 좀 주눅이 들게 하는. 그런데 저녁에 집회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차를 마시는데 그 자리에 그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같이 차를 마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기가 클린트 이스트 우드 집에 도우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엄청난 파티가 벌어졌대요. 주지사까지 올 정도로 큰 파티, 그 지역의 중요한 뭐 정계 요인들, 재계 요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고 엄청나게 큰 파티가 벌어졌는데 그날 그 뒤에서 그 막 돕는 일 때문에 막 정신이 없었는데 파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러 들어가는데 주지사하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부부가 앉았던 그 헤드 테이블 자리에 자기가 일부러 가까이 갔대요. 이 잘난 양반들은 도대체 뭘 먹나 하고 특히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앉았던 자리에 가서 이 사람이 먹다가 남긴 음식을 보니까 생긴 모양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평생 못 먹는 걸 먹는가 보다 하고 자기가 조금 이렇게 찍어서 맛을 봤더니 너무너무 맛이 없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병이 있어가지고 무슨 병인지는 모르는데 음식을 뭐든지 먹는 게 아니고 아주 제한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먹던 그 음식을 자기가 맛을 보고 너무 맛없는 거 먹고 사는구나. 나보다 못하네. 그때부터 자기가 그 양반 부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양반이 누리고 사는 게 참 별거 아니구나. 아,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저도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부럽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 크면 집이 근사하면 뷰가 좋으면 돈이 좀 있어 보이면 뭐 사람이 외모가 근사해 보이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은 해변과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견고한 성읍은 수십억짜리 저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봐라. 그 엄청난 아수르가 무너지고 수많은 나라들이 무너지고 그 나라에서 그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봐라. 너희들의 견고한 성읍은 내가 베푸는 구원으로 성벽을 쌓고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구원으로 외벽을 쌓는 그곳이 너희의 견고한 성읍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경고의 말씀 혹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이 견고한 성읍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고이면서 아니 우리가 믿음이 다 연약한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믿음이 20살 때나 30살 때나 50이 돼서나 60이 돼서나 어떻게 이게 계속 가능할까? 우리를 한편으로는 절망하게 만드는 귀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혼자 이 길을 가게 하지 않고 부부가 함께 이 길을 가게 하는가 하면 부부만으로도 부족하니까 목장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 심지가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 믿음이 변하지 않으리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날마다 오직 주를 의뢰하리라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심지가 견고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이 표현한 것처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만나고 주일날 아주 좋은 상태에서 월, 화, 수 하향 곡선을 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다툼도 자꾸 생기고 그러다가 수요일날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나면 조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금요일날 또 목장 모임을 하고 나면 또 좀 올라가고 그래도 다시 또 주의를 맡게 되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주일날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런데 이게 중간에 뭐 수요 예배도 없고 큐티도 없고 목장 모임도 없으면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올라오기가 좀 버거울 겁니다. 좋은 방법은 우리가 조금 내려갔다가 빨리 올라가고 조금 내려갔다가 빨리 올라가고 이렇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 안식일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바꾸어서 주일이라고 명하시고 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내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마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런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었으면 꿈 깨십시오. 그렇게 안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막 강한 자가 되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강한 자가 된 것 같았는데 또 연약해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는 여러분 이런 약함 가운데 나로 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나를 강한 자가 되게 하는 이게 싫어서 그냥 하나님이 한번 은혜 주시면 내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가리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을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연약함 그대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말고 성도들과의 교제의 끈을 놓치지 말고 말씀의 끈을 놓치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계속 함께 교제하면서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강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정직하신 하나님께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정직이든지 성실이든지 혹은 사랑이든지 절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버지가 물려주셨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 마땅히 그래야죠. 그러나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견고한 성읍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견고한 성읍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바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텐트를 칠 때 어떻게 쳤는지 기억하시죠? 중앙에 성소, 성막을 놓고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에 진을 쳤습니다. 텐트를 칠 때 한가운데 성막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쭉 펼쳐서 삥 눌러서 가운데 성전이 있는 텐트를 치겠습니다. 이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까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니 왜 저 친구는 성막 바로 앞에 텐트를 치게 하고 나는 저 끝까지 가서 왜 텐트를 치게 하냐. 이거 불공평하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가 그런
만약에 내 텐트 자리가 성막에서 제일 먼 끝자리였다면 그런 불평 한 번쯤 할 뻔한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불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텐트를 동서남북으로 치는데 텐트를 칠 때 어디에 남향으로 텐트를 칠까요? 우리는 남향 좋아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에 퍼져 있는 모든 집들의 출입구가 성전을 성막을 향해 있도록 텐트를 치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동쪽에서도 출입구가 성막을 향해서, 서쪽에서도 출입구는 성막을 향해서, 그래서 나올 때 성막이 저 멀리 있는 게 눈에 보이도록, 또 날씨가 좀 흐려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쪽에 성막이 있다는 걸 늘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자주 봅니다. 아침 제사 때 피어오르고 저녁 제사 피어오르고 또 특별하게 또 무슨 번제나 이런 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날씨가 좀 흐려도 그건 볼 수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거기를 보는 겁니다. 왜 거기를 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회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남자,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는 곳이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회당은 회당 강단에 서면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까?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입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성전이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건물의 형태로, 눈에 보이는 건물의 형태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셨던 것이 바로 성전이요 성막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예루살렘에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냐? 예, 게를레스라도 한번 못 가보신 분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15년 전에 한번 갔다 오고 두 번째 다시 한번 가보려고 벼르고 있는데 두 번째가 잘 안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곳을 우리가 성지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성지란 말은 너무 좀 과잉입니다. 거룩한 곳은 옛날 성전이 있었던 땅이 아니고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부모 세대의 부득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을 때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못난 집안이었으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을 텐데 좋은 집안 자식이었던 노아입니다. 포로로 잡아갈 때 왕족이나 고관이나 학자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뛰어난 집안의 가족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소년이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얼마나 처참한 청소년기를 바벨론 땅에서 보내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지.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은 이미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땅에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와서도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돼서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법령을 제정한 것을 알면서도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그게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만든 법령인 줄 알면서도 그가 창문을 열어놓고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말이 들어있는 거 하니까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세 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세 번역입니다. 이 기도 때문에 잡혀 들어갑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 그리고 자기의 집은 다니엘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아주 뚜렷한 증거로 자기 집의 창문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던 창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뚫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잡혀가서 목숨을 잃었어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의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할 일이 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 했지만은 사자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다음날 일어난 아침에 왕이 직접 사자굴로 찾아가서 다니엘아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놀라운 일을, 바로 이런 심지가 견고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기를 원하십니다. 역경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역경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약해지지 않고,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잘나서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교만 방자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9월 13일 오늘 주일 설교 묵상을 하는 중에 읽은 글이었는데, 그 글에 보니까 오늘이 9월 13일 오늘 저녁이, 유대인들은 하루 카운트를 할 때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9월 13일이 유대인 원력으로 1월 1일이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 유대인 달력에 대한 얘기는 저도 늘 읽기는 읽지만은 이 날짜를 맞추어 본 적이 없는데,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9월 13일 오늘이 바로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일인데 그게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일입니다. 7월이 그들은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7월 1일부터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뭔가 하니까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야말로 7월 1일 새해가 시작되면 양각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부 하고 길게 부는 것은 특이하고, 부 하고 짧게 나팔을 부는 것은 휘발임이고, 부부부 이렇게 끊어서 아홉 번을 끊어서 또 나팔을 부는데 그건 트루아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요 세 가지 방법으로 100번을 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팔을 부느냐? 누구라도 분답니다. 그냥 자기 집에서 나팔을 불고 싶으면 집에 있는 양각 나팔을 가지고도 부는 겁니다. 그냥 이웃집에서도 불 수도 있고,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이 성각 성루 위에서 나팔을 불기도 하고. 왜 나팔을 불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와 순종입니다. 나팔절이라는 게 바로 회개와 순종을,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내 삶의 자리에 와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회개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이 시작되고 열흘 후에 7월 10일에, 그러니까 1월 10일인 셈입니다. 대속죄일입니다. 그날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까지 딱 한 번 들어가는 날이 바로 7월 10일입니다. 이게 나팔절과 함께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내가 혹시 오늘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혹시 오늘 내가 돈 중심으로 살진 않았나, 내 감정을 따라서 살지 않았나, 내 욕망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돌이켜봐야 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내 생각을 따라 살게 되고, 내 생각을 따라 말하게 되고, 내 감정을 따라 말하게 되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면서도 그 삶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의미는, 여러분 나팔절 때 부는 그 양각 나팔이 양의 뿔로 만드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의미를 나팔절에 투입해서 투영해서 랍비들이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뽑아들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이제 다시 자식을 낳는 것은 이건 힘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유업을 이어가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보면 분명히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내가 죽이면 이 아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급하게 부르시고 됐다, 그만하면 됐다, 그리고 아이를 제물로 바치지 말고 저 숲에 있는 양을 바쳐라. 그때 양이 뿔이 나무에 걸려서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양각 나팔을 만들어서 부하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들을 죽이라 그래도 죽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일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자식을 우리보다 먼저 데리고 가는 일은 가끔씩 하십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은 부모님이 우리 먼저 떠나기도 하고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 책임이라고 결코 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일을 하나님이 막지는 않으시고 내버려 두셔서 생기는 일들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서 정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견고한 성읍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견고한 성읍이 최종 성읍이 아닌 거 우리가 압니다. 진짜 견고한 성읍은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가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이 변함이 변화무쌍하고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구원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를 보호하는 성벽이 바로 그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튼튼하게 외벽까지 쌓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번 한 주간에도 기대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가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